사사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관련 소식으로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용인정의 지역구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 남양주병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 의원님 처음 저희 사사건건 나오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3개 정도 주제 준비했는데 너무 공방이 예상돼서 또 모래시계 준비했습니다. 예. 1분입니다. 이렇게 예. 예. 가급적. 네. 물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 잠깐 여쭤보고요. 네, 아시다시피 네. 건강 이재호 의원 등 전 의원 등 저 측근들이 건강 너무 걱정된다고 해서 보석 신청을 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법원이 전격 보석을 허가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자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사법부 아니냐. 네. 그러한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좀 착잡하고요. 네.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조건이 까다로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만기가 되어서 나는 4월 8일 이후 만기가 되어서 나가는 네. 보석보다도 그때까지 2심이 안 나오면 이제 네. 더 이상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훨씬 더 재판 진행에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법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국민의 일반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물론 병보석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저 정도의 그 칭병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다른 재소자들도 많다. 이전까지도 그래 왔던 적 한 번도 없지 않느냐. 특히 1심에서의 선고 형량이 15년입니다. 네. 15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네. 지금 그런 병보석과 유사한 형태의 보석이 가능한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다. 네. 그런 평가가 많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보통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징역 1심이지만 징역 네. 15년형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2심 재판 도중에 보석을 이유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에 자, 화면에 지금 석방되는 네. 네, 이전 대통령 재판부에서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병보석은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재판부가 바뀌어서 새 재판부가 뭐 열 건이 넘는 책에 해당되는 그런 재판 기록도 새로 봐야 되고 이제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네. 재판 받는 사람의 이제 재판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 2심의 경우에도 2개월, 2개월, 2개월 해서 이제 연장해서 봤는데 네. 그 마지막 연장 기간이 이제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때까지 2심 재판이 안 되면은 네. 자동으로 석방되고 네. 그때는 어떤 제한도 가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보석을 적극적으로 재판부가 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하고 통신의 제한을 하고 네. 하다못해 병원을 가더라도 사전에 서류로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네. 그리고 2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입견이나 뭐 이런 편견 가지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재판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재판부의 네. 어떤 고뇌어린 결정이 이번 보석 결정에는 묻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에만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또 병원 가더라도 법원 허가 받아야 되고요. 특히나 가족들과만 통신 통화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이재호 전 의원, 맹영규 전 장관, 이동관 전 수석 이런 분들이 화면이 있나요? 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거. 저쪽에 이동관 전 수석이 좀 보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이제 구치소 앞에 나와 있었는데 설령 이제 저 자택에 귀가했더라도 이렇게 뭐 안부를 물으러 들어와서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나서는 안 되죠. 만나서는 안 되는 네. 거죠. 네. 아니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오히려 작전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건 이제 저 귀가하는 논현동 자택으로 막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MB 측 변호인 측에서는 차라리 4월 8일 날 그대로 저 구속이 만기돼서 나왔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도 있고 저 측근들 만날 수도 있고 증인들과 그렇습니다. 조율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조건을 달지 못하지요. 네. 예. 그러니까 MB 측 변호인들이 작전 잘못 세운 건 아니고요? 뭐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는 이럴 줄 몰랐다죠. 네, 병보석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자유롭게 교통통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지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는 언제든지 상시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리한 부분인 거죠. 항소심을 준비함에 있어서 구치소에 있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직접 교통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증인들과 가족 등을 통해서 교통통신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결국 다스의 실소유, 그다음에 횡령이냐, 여부 비자금이냐, 뇌물을 수수했느냐.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네. 부분인데 네. 이 진술에 대한 영향을 미쳐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판부의 그 고뇌를 인정을 하고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이 만약에 구속 만기가 돼서 4월 8일 날 아무런 제한 조건을 달지 못하고 석방되면 네. 훨씬 더 그 사후에 진술 입을 맞춘다든가 하면서 증거인멸, 이 재판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많을 것이다. 사실 지금 몇몇 중요한 증인들은 연락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법원이 엄격한 제한을 둬서 네. 보석을 결정했고 그러한 내용이 보석 조건이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디지털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보석 조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반하기는 어렵다. MB 측에서도 오늘 그 아주 충실히 지키겠다라는 예,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네. 있었고 또한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고령이고 지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조건으로만 보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네. 재판부가 바뀌었고 구속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이 심리를 다 마칠 수 있겠느냐. 네. 결국은 구속 만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또 강력히 네. 변호인이 보석 청구 요건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러한 조건 중에서 다른 일반 국민 제소자와의 형평도 고려하고 네. 재판의 충실성도 고려하고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의 어떤 증거인멸이나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차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는 결정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의 네. 현명한 결정이다. MB가 석방된 데 초점이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2심에서도 이제 아마 중형이 예상되는데 1심이 징역 15년이라 그럴 경우에는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역시 상황에 따라 불구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그전에 사례들도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재판부의 준비 등을 사유로 해서 네. 구속 만기가 되었을 때 풀려난 국정농단 연루 사범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항소심 중에 중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사건 역시 징역 15년이 갑자기 실형이 아닌 형으로 바뀌거나 무죄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법정 구속이 예상된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네. 우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시그널,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이 달리 보는 것은 아니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혹시 잘못된 시그널로 읽혀질까 봐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증인들에 있어서 심경의 변화,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의문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알겠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오히려 짤막하게 네. 붙이면은 이 1심하고의 사실 인정이 차이가 없고 뭐 양형에 있어서는 뭐 미세한 뭐 감경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선고와 동시에 어떤 다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정말 충실한 재판을 해서 엄정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네.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한 것은 네. 이 재판부,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경찰과 검찰의 아주 전문가 두 분 의원님 계시니까 법리적인 문제도 여쭤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 사법농단 조금 두 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그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어제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기소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성창호 부장판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하고 법정 구속시킨 사람인데요. 성 부장판사가 기소된 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법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검찰 역사상 최악의 보복 기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많은 정의의 검사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내린 공소장 결론은 네. 2018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4개월 전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환 그리고 차장이었던 임종원이 공모를 해서 그 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신광열한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그러므로서 영장판사였던 성창현이나 조희연 판사가 그 부당한 위법한 지시에 의해서 수사 정보를 취합해서 줬다. 네. 그러니까 4개월 전에는 이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던 피해자라고 성창호를 분명히 임종원 공소장에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월 5일 날 발표하면서는 갑자기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과 조희연 네. 영장판사가 공모를 해서 이 수사에 관한 정보, 수사 기록 등을 그 윗사람들한테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 네. 그래서 피해자로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그 성창호 판사를 4개월 만에 네. 범죄자로 둔갑을 시켜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면서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 주 의원님 말씀은 당시에 이 저 성창호 판사가 누굽니까? 저 정운호 게이트 관련된 수사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실질 심사를 하면서 관련된 피의 사실이라든지 영장에 적힌 내용을 상부로 10번이나 보고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우리 검찰은 부당하게 윗사람들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성창호 판사가 그런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놓고 김경수 지사건에 연루되니까 성창호 판사까지 거기에 연루된 가해자로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운호 게이트. 네. 상습 해외 도박, 원정 도박의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최유정이라는 전 판사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100억 원을 주고 네. 로비 자금을 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 많은 돈이 뿌려진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그 수사는 여전히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관련 기록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네. 시점상으로는 임종헌이라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 집중이었을 때는 참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결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란 분이, 영장전담 네. 판사가 윗사람이 시킨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자기는 위법인 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10번이나 수사 기밀 밀행성이 핵심이 되는 수사 기록, 조서, 이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자로 봐야 됩니까? 우리 판사들이 그렇게 아무런 영향력이나 독립성이나 주체성도 없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중앙도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신데 우리 검찰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판단했다가 저렇게 판단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까? 그 시점의 차이를 그런 정확한 똑같은 사안을 처음과 다르게 판단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님 검찰에 고요 하나만요. 주연님 검찰에 계실 때 혐의 사실 넣어서 공소장 넣어서 영장을 받으실 때요, 발부 받으실 때 영장 판사가 만약에 그걸 다 상부로 보고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뭐 그 당시에 법원에서 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여쭤보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아마 네. 법원에서는 그런 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있어서 안 된 일. 예, 그런데 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그 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현직 부장판사 김모 부장판사가 연루돼 네. 있었어요. 저 정운호로부터 뇌물을 한 2억 네. 이상 받았다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았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 검찰의 결정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검찰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찬성 대법관이나 그리고 또 권순일 대법관 네. 또 현재 대법관을 하고 있는 그 이동원 대법관 네. 이 사람들도 다 기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네. 이 성창호 부장판사보다는 그 죄질도 더 무겁고
범죄도 더 무거운 걸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그런데 그분들을 대법관은 잠깐 네. 대법관 세 분은 전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성창호는 있고 또 한 가지 성창호와 비슷한 레벨에 있었던 그 법원행정처의 심의관들 여러 명이 그 임종원 차장의 공소장에 네. 보면 성창호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행위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부당하고 네. 위법한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해서 다 불기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독 네.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대법관들보다도 더 네. 그리고 동일한 심의관 부장판사들보다도 더 유독 여기만 찍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기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번 성창호 판사 기소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결국은 이제 진영 논리로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김경수 지사한테 그런 판결을 했다고 재판에 넘겨버리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았고 그때 이런 사실 한 게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좀 편향된 판사 아니었냐 그것이 혹시 김경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글쎄요. 뒷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네, 줄곧 저는 뭐 판결에 있어서는 존중을 해왔습니다. 네. 법리적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이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이죠. 근데 황교안 대표님 말씀은 정말 제가 편하게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기억 지금 하시겠지만 2014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해서 전 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던 최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시키지 말라고 압박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기사화가 됐었고 보도가 됐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검찰은 청와대에서 마련한 자치경찰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입니다. 지금 완전히 검찰에 대해서는 권력 적인 정치적인 작용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청와대로부터 독립돼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다가 더더군다나 이 상황 자체는 이미 없는 죄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광도 의원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사의 미행성이 뭡니까?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전담 판사만 딱 봐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영장 발부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고 딱 묻어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부장 판사가 네.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본다. 그 자체가 과연 이것이 허용되고 있어서 괜찮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네.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그 죄는 묻지 말지 역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네, 간단하게요. 네. 이 법조인 특히 검사나 판사들은 이 사건 전체 처리의 균형을 봅니다. 아, 제가 성창호 부장판사가 한 일도 성창호 부장판사가 아무리 윗사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었겠죠. 거부하는 게 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사법농단 사건 66명의 판사들을 또 66명 이상의 판사들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전 현직 판사들. 그런데 네. 예, 현 대법관을 했던 세 사람이 성창호 부장판사보다 네. 훨씬 더 중하고 더 죄질도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는 불기소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급의 그 말씀을 앞서 하셨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양식 있는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이 검찰의 결정은 전혀 균형을 잃은 네. 결정이다. 그렇다 그러면 대법관 세 사람도 또 다른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다 기소를 했어야 검찰이 정당한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명백하게 그 부분은 검찰이 밝혔죠. 왜냐하면 2014년이라는 간단하게요. 시점입니다. 네. 차한송, 권순일 그분들이 연루됐던 것은 2013년이거든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따졌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 왜 2014년 이전 자료는 안 주느냐? 그랬더니 당시 자체 조사도 2014년 이후로 진행되었고 그 자료들이 거의 그렇게 남아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법농단이 시작된 것을 201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지위도 높고 어떤 뭐 관여 정도가 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네. 하면서 내린 그런 기준 2014년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모래시계가 전혀 효과가 없네요 두 분한테. 네, 자 오늘 마침 주강덕 의원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만드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간사 맡고 계시고 예, 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새로 어제 발표하신 내용 보면 이 사실이 맞나요? 우리가 이제 드루킹의 댓글은 주로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셨더니 대선 이후, 그러니까 19대 대선 이후에 더 이런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드루킹 댓글이 더 많이 조작됐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이 김경수 판결 이후에 여당에서 정말 도를 넘는 이 사법부 비판,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서 이 특위에 간사를 맡고 나서 확인한 건데 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대선 이전에는 한 1265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 선거 마친 이후에가 7560만 건 이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댓글 조작한 8840만 건 중에서 네. 대선 이후에 이 벌어진 댓글 조작이 한 대여섯 배 많더라. 85.7%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대통령 당선된 이후 집권한 이후에 우리 현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정 현안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네. 뭐 탈원전, 그다음에 뭐 재난안전사고 같은 제천의 화재사고, 밀양 화재사고 네.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댓글이 이루어지더라. 네. 예. 자,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제보 받으셨는지는 혹시 저희가 그거는 지금도 제보를 계속 받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는 밝힐 수는 어떻게 없습니다. 보십니까? 네, 뭐 드루킹 행위 업무 방해죠. 업무 방해에 대해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고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잘못됐죠. 네. 아마도 비유하자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윤종훈 목사가 주도한 민간인들이 불법 선거 사무소를 여의도에 차리고 네. 수 없는 댓글 조작을 했던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봅니다. 모두가 처벌받아야 되죠. 다만 그것을 왜 정권과 연관시키는지는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들이 한 것은 친정부적인 댓글 조작도 있지만 반정부적인 댓글 조작도 있어요. 자신들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대가로 무슨 뭐 대사니 영사니 이런 것들을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던 흔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것이 꼭 당시 정부를 유리하게 한 것만 아니다. 자기들 네. 힘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좀 황당한 주장들도 많이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하겠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재벌의 줄을 사서 재벌 개혁을 하겠다. 뭐 저는 도저히 뭐 그러한 주장들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도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 행위는 있는 네. 그대로 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을 포함해서 네.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도 갖추고 행위자들은 처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은 이 영상 보시고 하시죠. 네, 황교안 저 신임 대표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분위기 안 좋아졌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조인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댓글 공작을 한 것과 어떤 사인이 권력에 접근해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은 야당 안에서 다른 당에 대해서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당은 또 여당에 대해서 같이 또 힘을 합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대처할 부분들을 좀 힘을 모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러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 사실은 저 상견례 자리인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를 오래 안 해보셔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 대립각이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황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 댓글만큼 아니면 그 이상 드루킹
댓글이 더 중요한 범죄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실 수 있죠. 뭐 정치적으로 여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당은 아픈 상처가 일로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셨으면 그러시지 않으셨을 텐데 조금은 민감성에 좀 부족이거나 좀 참모진들, 보좌진들이 미리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네. 그래서 그분은 너무 아쉽고 우리 정치사에 가장 좀 중요한 분이셨잖아요. 노회찬 전 네. 의원께서. 아, 그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아파했던 거고. 네. 그래서 조금 저희 당에 대한 공격은 저희 당에게만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당에만.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니까요. 네.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문제이고 국가기관이 네. 동원됐다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드루킹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좀 이상한 사인 집단들이 만들어진 그런 불법적 행동이었다. 그게 어떻게 같은 거냐 이런 주장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의견에 상당히 이제 동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국정원 댓글은 국가 기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요. 군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경수 드루킹 이 댓글에서 보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준비뿐만 아니라 주요 국정 현안 대형 재난사고 모든 국정현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이게 참 이 주권자를 완전 바보로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 390여 개 아이디를 써고 했다 그러면 여기는 한 3천 개가 넘는 아이디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면 댓글 숫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저 기계적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8만 네. 개지만 여기는 8,840만 개.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국가기관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비난은 당연히 국정원 댓글이 있고 그렇지만 그 범죄 내용이나 수준을 보면 네. 국정원 댓글은 어떻게 간의 수공업 정도고 여기는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했다. 네. 그래서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정도의 잘못이다. 다만 네. 이제 국정원은 결정적으로 국가기관 공직자에 대한 것은 정말 크게 비난받아야 된다. 그건 뭐 당연히 비난받아야 네. 하지만 네. 내용을 봤을 때 국가정보원의 능력을 그렇게 좀 폄하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다르죠. 저 드루킹은 킹크랩이라는 지금 추정컨대 그 도구와 기계장비를 사용해서 추천 비추천을 그냥 누른 거예요. 국정원이 한 것은 뭐냐면 내용입니다. 컨텐츠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국정원이 확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자료들을 변조하거나 하는 형태로 대단히 심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고 007 우리가 비유했던 건 뭡니까? 007이 앉아서 자판 두드리면서 여론조작했다라고 우리가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코 비유의 대상도 아닌 것 같고요. 적용하는 법조도 너무 다르잖아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라는 건 네이버라는 민간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양자를 비교할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 알바단이라는 민간인들이 박근혜 선거캠프의 네. SNS 미디어 본부장 무슨 목사 있었죠. 예, 네. 맡아서 그들이 한 행동과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네. 댓글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이걸 좀 시간 때문에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주장하시는 게 이제 대선 이후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드루킹 댓글이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서 조작했다는 예. 것이잖아요. 거기에 민주당이 개입해서 그것을 기획 내지는 지시하거나 동조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그런 그 대선 조직과 네. 또 그 김경수 지사는 뭐 여기에 지배적으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이고 그 뒤에 윗선이나 배후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저희 특위에서 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을 경찰에 고발한 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은 이제 그때는 김경수와 드루킹의 사이가 안 좋아서 방금 표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루킹이 네. 그 이제 현 정부의 부정적인 기사에 댓글을 집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보니까 갑자기 이게 보수 진영 쪽에서 우리 현 정부나 문재인 권력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말하자면 보수 진영의 행동인 걸로 알고 이거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잘 아시겠지만 선거 당시에 연락 주고받은 것이 과연 무기인이냐?
그리고 동의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그리고 선거 이후에는 사실은 서로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한 행동들은 자신들의 위력과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의 연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들을 고발할 정도가 됐으니까 실체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증거가 밝혀지면 당이 처벌받고 책임져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수와 드루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 그 온라인 정보 보고를 주고받으면서 댓글 공작을 계속합니다. 두 사람이 사이가 벌어진 건 2018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표창원 의원의 그 점은 팩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선은 2017년 5월이었고 17년 말까지 드루킹이 본격... 그럼요. 계속. 계속 올리죠. 최저임금, 네. 탈원전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제2 드루킹 특검하겠다. 국정조사하시겠다.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특검이 부실했다면 특히 이런 부분을 더 조사해 봐야 한다. 드루킹 관련해서요.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의 그 뭐 200억 정도의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처음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추가로 밝혀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나 또 특검을 한번 다시 하자. 드루킹 관련해서 여기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신 대로 특검을 실시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됐고 재판 중인데 또다시 특검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정 현안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경제, 미세먼지, 청년 실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남북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 기소됐으니까 재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주광덕 의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정두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